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SK와이번스와의 사직 홈경기에서 3대6으로 패하며 8위로 추락했습니다. 롯데는 선발 투수 박세웅이 6이닝 3실점으로 이번 시즌 세 번째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2회 초 최준우의 투런포, 3회 초 최정예의 솔로포를 허용했고 이후 구원진들이 잇따라 점수를 내주며 패하고 말았습니다. 올 시즌 24승 27패를 기록하고 있는 롯데는 키움에게 승리한 KT의 7위 자리를 내주며 순위가 8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.